여러분의 계좌를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닥터스탁 시즌 3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저희는 평일 오후 2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전 시장의 여러 가지 특징주나 이슈들, 그리고 전문가님의 공략주와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까지 생방송을 통해서 모두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이버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저희 방송 함께 실시간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문자 상담 진행하는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료문자 3772번으로 여러분들 고민되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담아서 짧은 사연과 함께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스캔하신 다음에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코드 없이 링크만 클릭하면은 바로 노란톡으로 연결이 되고요. 들어오시는 분들께는 대시세 초입에 있는 관심주 리스트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의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함께 공부해 볼 수 있는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이데일리온 민경철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하필이면 금요일에 네. 좀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많이 좀 조정을 받고 있어서 우리 신전님의 마음도 좀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 고민되는 종목들에 대한 진단 그리고 고민 이제 해결하시고 주말 동안 좀 즐겁게 좀 충전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제까지 그래도 분위기가 좋았었죠. 이 내만의 날이다라고 해서 수급의 변동성 지켜보자 어제 방송 통해서도 여러분께 전달드렸었는데 그래도 장 막판에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주면서 우리가 2700선을 잘 지켜주며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만 오늘은 장 초반부터 조금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면서 오후 가면 갈수록 시장에서 힘이 더 약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조금 크게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1.6% 정도 가격 하락이 나오면서 2675선까지 내려갔고요. 어제랑은 반대로 외인과 기관들의 매도세가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좀 힘을 빼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도 코스피랑 마찬가지로 1%가 넘는 낙폭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조금 힘을 내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금 낙폭 구간을 키워가면서 876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동일하게 외인과 기관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 간만에 또 반가운 상승을 보여주는 테마 업종도 있습니다. 우크라 이슈와 관련해서 오늘 재건 관련주들은 나름 시장 안에서 좋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DYD 같은 경우는 20% 가까운 반등을 오랜만에 보여줬고요. 삼부토건이나 대모, SY 등 여러 가지 재건주들의 이슈도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날은 좀 많이 풀리고 정말 봄이 오고 있다 이런 느낌은 드는데 어제랑 다르게 오늘 우리 시장은 차갑기만 합니다. 오늘 네. 오전장 한 줄 평가 먼저 받아보도록 할 텐데 네. 어떤 표현이 어울릴까요? 일단 눈치 보기 장세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눈치를 본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 들려나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금리 인하가 올해 될 거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실제로도 6월에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을 높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미국의 경제 지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으니 네. 이 금리 인하 시점이 더 딜레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반도체 지수가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이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기록했다가 또 이거를 연속으로 또 새벽 시간에 조정을 받고 그리고 미국의 이제 테슬라를 포함한 여러 가지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조금 자금 여력이 좀 마땅치 않고 네. 이제 성장률이 예상만큼 고성장으로 탁 치고 가는 모습이 아니다 보니까 자 일부 기업들이 또 힘들어져서 뭐 망해가는 기업들도 생겨나가고 있다. 물론 치킨 게임의 승자가 그 시장을 독점하면서 더 큰 뭐 성장을 이루어내겠지만은 우리 닷컴 버블에서도 수많은 IT 기업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이 대기업이 됐듯이 전기차 시장에서도 뭐 테슬라, 리비안, 기타 등등등 우리 전기차 스타트업이 미국에서도 많은데 그 큰 회사들을 제외한 작은 회사들
사실은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망해가는 회사가 발생됐고 그에 따라서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종목들, 2차전지 종목들 또 금리 인하 시기가 딜레이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맞물리면서 조정을 받았고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좀 아쉽지만은 오늘 코스피 지수 기준 -1.65%, 코스닥 지수 기준 -1.3%의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미국 반도체 지수의 차트를 보면서 어느 가격을 지켜주면서 반등해야 조금 괜찮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해 드리면요.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의 신고가에 그리고 AI 광풍에 힘입어서 3월 1일 3일절의 기운을 받아서 우리 미국 반도체 지수가 14,800포인트 정정하겠습니다. 4,8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근데 그 시세를 반납하고 4,800포인트를 이탈하면서 밑으로 4,700포인트의 반등 여부가 현재로서는 중요한 상황이 되겠고요. 자, 반도체 지수가 4,700포인트를 이탈한다면 그 밑으로는 추가 반등 예상 지점 지지선이 4,400포인트와 4,550포인트의 반등 여부가 중요하니까 당분간 이제 엔비디아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 저점이 미국의 반도체 지수가 얼마에서 반등하는지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 증시에서도 이제 미국에서 반도체 2차전지가 빠지니까 우리 증시에서도 반도체 2차전지 종목들이 조정받으면서 오늘 약 1,700억의 이상의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앵커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들이 오늘 거의 유일하게 좀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종목들 중에서도 SG라는 종목이 이제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만드는 아스콘 기업인데 자, 현지에 있는 우리 최대 철강 회사가 철강 이제 부스러기를 슬래그를 무상으로 10년 동안 4,200만 톤을 공급을 해주겠다. 라고 이제 SG에 제안을 했고 SG가 철강을 무상으로 공급받으면 그 원자재 부품을 친환경적으로 잘 배합해서 우리 콘크리트를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우리 우크라이나 쪽에 납품하는 이슈가 또 시장에서는 부각되면서 SG 종목이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네온시티 뭐 기타 등등등 앞으로 뭐 전쟁이 종결되든 아니면은 사우디 쪽에서 중동 오일머니로 인한 대규모 투자가 단행되든 뭐 이런 건설주 그리고 과거의 네온시티 우크라이나 재건 이런 쪽 테마가 바닥권에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오늘 방송 통해서 어떤 종목들이 좀 대시대 초입일 수 있는지 바닥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 방송 끝까지 보시고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미국에서도 반도체나 또 2차전지 또 전기차 관련돼서 움직임 변동성이 나오는 만큼 우리 시장도 일단 눈치 보기를 하면서 함께 발을 맞춰나가야 된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또 그 가운데 우크라 재건과 관련된 테마성 이슈들 다시 한번 부각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징주 시간에 또 관련주들의 흐름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의 오전장 특징주 어떤 종목들과 또 이슈들이 있을지 전문가님과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종목과 이슈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주목해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솔트 룩스 종목을 우리 신자분들에게 금요일 오전장 시장이 다 빠지고 1,700개 종목들이 빠지지만 네. 이 종목만큼은 장대양봉의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자, 금요일 관심주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트 룩스 종목은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그리고 생성형 AI 관련된 종목입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사상 신고가에서 사실 조금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관련주들 괜찮을까라고 좀 의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 지난 9월달 벌써 한 9월달이라고 하면은 벌써 한 6개월 전인데요. 반년 전 고가가 49,000원 정도로 큰 시세가 이미 인공지능 테마주로 분출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가격을 보면은 과거의 저점이었던 2만원의 저점 대비 49,000원까지 100% 넘게 이제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그 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그리고 박스권 기간 조정이 이어지던 추세 하단 부근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오늘 대량 거래를 수반한 2월달 장중의 매물대를 오늘 실시간으로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자, 그동안 보지 못했던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2월달 저항대를 돌파했다는 것은 어쨌든 고점이 아니라 바닥에서 장대양봉을 수반하고 강한 매수세가 동 종목에 들어왔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거래대금이 정정하겠습니다. 1,958억의 대량의 거래대금이 수반되면서 이제부터 다시 인공지능 테마주로서의 새로운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종목에 대한 매매 전략을 세워본다면 시청자분들께서는 얼마에 매수하시는 게 좋아 보이시나요?
자, 이 오늘 하루 동안 거래된 모든 주체들의 이제 평당가가 얼마보다 높다. 2,450원보다는 평당가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월 달 저항대였던 자, 27,500원 캔들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 단기적으로는 27,500원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지 그리고 길게는 자, 24,500원을 지켜주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지를 보면서 단타로 접근 그리고 눌림목 구간에서의 저점 매수 관점으로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 AI 생성형 AI 관련된 종목인 우리 솔트룩스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솔트룩스 종목만 생성형 인공지능 사업을 영위하나요? 아니죠. 애플 또한 우리 기존의 애플카 사업을 10년 동안 10조 원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했는데 아, 지금은 자율주행 시장을 장악하는 것보다 자율주행 시장에서 10조든 100조든 테슬라를 이제 뭐 제치고 그 시장을 장악한다 한들 혹여나 네, 1% 뭐 0. 몇 퍼센트의 오류로 인명사고를 발생한다면 그때 이거를 또 대규모 투자한 돈을 또 철수할 것인가 그런 불확실한 리스크들이 아직은 이 사업에 조금 뭐 애플이 진출하지 않는 이유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 사업을 잠시 중단하고 사업을 철수하고 또 애플이 올해 안에 또 발표하겠다라고 한 신사업이 생성형 AI와 관련된 그런 앞으로 신사업을 또 애플이 발표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애플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뭔가의 서비스를 발표하면 우리 솔트룩스 종목도 원래 그런 사업을 영위하던 종목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인공지능 관련주로 얼마까지 자 4만 9천 원까지 시세 분출 이력이 있는 종목인데 다시 한번 애플이 생성형 AI 뭐 이런 쪽으로 테마를 내고 이슈를 낸다면 동 종목도 과거에 인공지능 테마주로 부각된 4만 9천 원까지 시세가 나올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닥권에서 가격 조정받고 우리 4만 9천 원짜리가 2만 원까지 반토막 이상 마이너스 60% 정도의 이제 매를 맞고 멍들고 좌절의 구간을 겪은 다음에 뒤로 한 횡보 구간을 거치고 이제 막 좀 달라지겠습니다. 선생님 속을 이제 더 이상 썩히지 않겠습니다라고 오늘 대시세 초입 자리 그리고 주요 매물대를 돌파하는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관심 종목 추가해 두시고 나중에 이 종목의 고점에서 추격하지 마시고 이 종목의 단기 변곡과 그리고 눌림목 자리에서의 저점 매수 타이밍 공략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근에 AI 관련돼서 굉장히 뜨거운 움직임을 보여줬던 반도체 관련주들은 오늘 쉬어가지만 AI 테마 안에서의도 움직임은 다시 한번 나오는 모습들, 종목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솔트룩스 오늘 25% 가까운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27,000원의 지지 라인만 잘 지켜준다면 추가적으로 49,000원까지 열려있다라는 가능성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오전장 특징주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종목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종목은 LS 네트워크스 종목을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제가 대시세 초입입니다. 라고 이제 화요일에 좀 전략을 세워드렸던 종목인데 3일 지나서 20% 정도의 상승이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 LS 그룹주가 최근에 초전도체 관련주로도 부각이 된 이력이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쪽으로 사업을 진출한다. 해저 케이블 사업을 또 영위한다. 전력, 설비 이런 쪽으로도 테마가 반복적으로 좀 부각이 되는 종목인데 자, 동사의 본 사업은 이제 브랜드 유통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뭐 이제 일본에 뭐 도요타 수입차를 또 이제 가져와서 국내 유통하는 사업도 영위하고 있는데 자, 이 회사가 이제 이베스트 투자증권을 인수하는 모멘텀 때문에도 올라갔었지만은 과거의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좀 테마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자, 작년 7월 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폭락하면서 반대편에서 어떤 종목들이 폭등했느냐 초전도체 이슈가 부각이 됐습니다. 그때 우리 LS 네트워크스가 계열 회사들의 그런 뭐 전선 만들던가 그런 히토르라든가 그런 사업 영역들이 어떻게 보면은 초전도 물질에 대한 테마주로 부각되면서 묻지마 살인이 아니라 묻지마 폭등이 나왔습니다. 3,000원짜리 주가가 9,000원까지 그냥 묻지마 이건 초전도체 테마주니까 의심을 갖지 말라고 하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200%의 시세를 기록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테마주 형태로 200% 폭등했다가 폭락했다가 폭등했다가 폭락했다가 또 저점에서 다시 이번에 폭등했다가 그 시세를 반납한 저점 부근에서 뭐가 터졌느냐 대량의 거래량이 터졌던 시점이 지난주 우리 화요일에 포착이 됐고요. 자, 이 지점에서 제가 다섯 글자 자 가격 조정 반토막 이상 조정받고 옆으로 기간 조정을 받았던 추세 하단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특이사항
대량의 거래를 수반한 장대양봉이 장중에 만들었다는 것은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됐다. 근데 이 매수세가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윗꼬리가 달리고 음봉이 떨어졌다면 대폭락의 시작이 될 수 있지만 이미 폭락한 종목에 기간 조정을 거치고 거기서 무언가의 매수세와 장대양봉이 터졌다는 것은 지금부터 대시세 초입일 수 있습니다. 라고 전략을 세워드렸던 종목인데요. 자, 지난주 화요일이 아니네요. 자, 이번 주 화요일 이후 수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인 오늘 장중에 23.7%까지 우리 이번 주 화요일 이제 노랑톡에 입장하셔서 대시세 초입 관심주 리스트를 받아보신 분들께서는 오늘 장대양봉의 기쁨, 코스피 코스닥은 하락하지만 LS 네트워크는 화요일 대시세 초입이었던 종목이 실제로 제가 대시세 초입이 맞았습니다. 라고 주식시장에 천명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추가적인 매매 전략을 세워본다면 이 종목이 오늘 4,300원 위로 누군가가 가격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자, 끌어올린 주체들이 손실 전환되지 않기 위해서는 얼마를 방어해줄 가능성이 높을까요? 저는 4,300원 방어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주 화요일 고가 라인이었던 4,600원과 4,3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한 번 더 눌렀다가 추가 시세를 기록한다라고 가정한다면 이 종목의 재료가 과거의 초전도체 테마, 뭐 해저 케이블 테마, 그리고 뭐 전력 설비 테마, 그리고 뭐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 인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히토류 관련된 이슈로도 주기적으로 시세가 분출됐다가 무너졌다가 분출됐다가 무너졌다가 했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의 이제 매매 전략은 4,300, 4,600원 지지선 잡고 과거에 대량 거래 터졌던 캔들의 시가와 종가 라인인 5,100원과 6,000원 수준까지 추가 시세 나오는지 충분히 확인하시면서 고점에서 뭐가 떨어질 때 대량 거래 터지고 윗골이 달리고 음봉이 떨어지는 차익 실현의 신호가 떨어지기 직전까지의 추가 상승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누려보시면서 수익과 행복 잘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시해드렸던 4,300, 4,600짜리를 기회를 주고 다시 또 반등이 나온다면 이 타이밍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추적하시다가 실제로 내가 수익 낼 수 있는 나의 매수타점으로 잘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테마성 이슈와 함께 폭등과 폭락을 오갔던 LS네트워크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으로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점에서 대량 매수세가 들어온 만큼 추가적인 고점 함께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4,300원 라인 잘 지켜주면은 6,000원까지의 가격 상승 가능성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전장 특징주 먼저 파악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고민되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짧은 사연과 함께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솔루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저희가 한 분 한 분 만나 뵙고 있으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자, 그럼 계속해서 저희 오전장 특징주 또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오전장 저희가 지켜볼 종목 어떤 게 더 있을까요? 네, 2022년도 시장을 강타했던 테마가 혹시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2022년도요? 네. 메타버스였나요? 메타버스는 제 기억에는 21년도 하반기였던 것 같고요. 네. 22년도 연말에는 우리 네옴시티, 이쪽의 테마가 굉장히 핫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네옴시티 테마주로 하면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쵸. 벌써 지금 2년이 지났네요. 연차로는 2년인데 네. 이제 22년도 연말이니까 거의 한 1년 6개월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과거에 우리 네옴시티 관련주로 대장주로 부각이 됐었던 우리 전성기를 찍었던 종목인데 지금은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 한미글로벌 종목을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전성기 구간이었다면 주가로 치면 저점이었을까요? 고점이었을까요? 고점에서는 저는 웬만하면 좀 시청자분들께 좀 관심 종목으로 권유를 드리지 않는데요. 자, 이 종목이 우리 2022년도 11월 달 48,900원까지 폭등 이력이 있는데 지금은 주가가 약 거진 마이너스 60% 이상 폭락한 바닥권에서 살짝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들이 강세다 보니까 뭐 건설 설비 이런 쪽으로의 시장의 수급이 조금 한미글로벌 종목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동 종목의 과거력의 차트와 현재 시점 매매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좀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한미글로벌 종목이
이제 코로나19 폭락장 이후에 4,700원 정도 했었던 주가가 뭐 바닥을 치고 뭐 추세 상단에서 박스권 등락을 가져가고 있었는데요. 자, 그때 만 원이었던 주가가 뭐 중동 쪽 오일머니 네온시티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테마주 그리고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주가가 만 원 이하 대비 약 5만 원까지 5배 정도의 이제 큰 시세가 불과 몇 개월 만에 좀 폭등이 나왔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떠올려 보면은 네온시티 굉장히 핫했죠. 그쵸. 뭐 예산이 뭐 1200조, 네. 뭐 1400조, 뭐 오일머니가 그거 이상으로도 투자가 진행될 수 있다. 그 얼마나 그 재료가 달콤했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우리 네온시티 프로젝트에 대한 뭔가 대규모 뭐 추가적인 뭐 수주나 그런 활동들이 없다 보니까 주가는 그때 잠깐 5배가 올랐으나 시간을 두고 1년 넘게 지금 속썩이면서 만약에 고점에 물렸다면은 마이너스 60% 손실 구간까지 무너진 상황입니다. 자, 기존의 고가에 물리신 분들에게는 지금이 지옥이고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싶고 좌절의 구간이에요. 근데 주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은 남들이 반토막 나서 손절할 때 아, 이 종목 한숨 쉬면서 아, 이제 네온시티 종목이 끝났나 보다 하고 물량을 던질 때 우리는 저점에서 그 물량을 받아내기 위한 우리 저점 매수 기회를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뭐 작년 5월 달 4만 원 대비 최근 17,000원 부근까지 낙폭을 확대한 바닥권에서 자,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그 시세를 반납한 저점에서 또다시 대량 거래가 터졌던 캔들이 대략 17,100원 가격 위로 오늘 거래량이 터졌던 것으로 확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의 매매 전략을 세워본다면 저는 17,000원, 17,100원 자리를 깨지 않고 한 번 더 바닥권에서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그 기회를 시청자분들이 잘 활용하셔서 이제 우리가 가격 조정 60% 폭락 받았고 4만원짜리가 또 단기간에 17,000원, 18,000원 부근까지 조정받고 이제 막 바닥권에서 강세 전환되기 시작하는 자리니까요. 현재가 이하 가격으로는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고 17,000원 가격을 이탈하지 않으면 밑으로는 조금의 하락 대비 위로는 이 종목이 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는 아닙니다. 하지만 네온시티 관련된 건설 설비 관련주로 부각된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종목의 테마가 부각됐을 때 위로는 큰 구간으로서의 상승이 열려있는 종목이니까요. 밑으로는 조금의 하락, 위로는 압도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으로 우리 한미글로벌 종목, 관심 종목 추가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오전장 특징주 마지막으로 한미글로벌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들 먼저 분석을 해봤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궁금해 하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자세한 상담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또 그에 대한 비중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의 꼼꼼한 차트 분석과 함께 여러분께 최적의 솔루션을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이제 오늘 금요일이죠. 장을 잘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또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말 동안에도 이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전문가님과 편하게 소통 가능하시니까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전문가님의 비법이 담긴 대시세 초입에 있는 관심주의 리스트를 또 새롭게 받아보실 수 있는데 들어오시는 순간 바로 확인이 가능한 걸까요? 네, 일단 오늘 방송이 끝나고 제가 바로 불이 나게 뛰어가서 오늘 대시세 초입 리스트 장 막판에 딱 정리를 해서 또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지난주 화요일에는 방송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노람톡에서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 LS네트워크스 종목이 대시세 초입입니다.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자, 그때 이야기 드렸던 우리 LS네트워크스가 오늘 25% 장중에 폭등이 나오면서 3일 만에 5년치 은행이자 이상의 상승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빠지는 종목들 저점 매수 관점에서 과대낙폭 종목들을 공략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노랑톡에도 입성하셔서 어떤 종목들이 2,400개 종목 중에서 오늘 대시세 초입의 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전략 함께 세워가시고 우리 이번 주 뭐 당일 단타로 승부를 본다라기보다는 대시세 초입 자리에서 우리 확률 싸움 하시고 손익비 챙겨 나가시면서 조금의 하락 대비 큰 뭔가의 퍼포먼스를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 가지고 승부 보는 전략 도모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QR코드 스캔하시고 편하게 입장하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참여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의 첫 번째 고민으로는 위메이드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가 5만 7천 원,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아, 위메이드 더 가지고 가도 될까요? 또 비중을 좀 더 늘려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연락을 주셨는데 오늘 12%대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하락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위메이드의 나이트크로우가 글로벌 버전 출시를 하면서 장중에 고점을 한번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대표 사임 이슈와 함께 크게 급락이 나옵니다. 현재 구간이 기회일까요? 아니면 탈출을 해야 되는 구간일까요? 아,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스티븐 잡스의 그런 이슈에도 네. 뭐 수장이 사라지는 순간 그 기업의 주가가 순식간에 무너졌던 것처럼 자, 위메이드가 밑에 계열회사를 통해서 뭐 제가 알기로는 위메이드 이노베이션이었나 이런 기업들을 법인을 가지고 위믹스라는 코인을 만들었고 그런 코인을 밀고 그런 게임들을 이제 위믹스 온보딩을 하면서 뭔가에 계속해서 뭐 비트코인 직접적으로 하진 않지만은 네. 우리 위메이드 종목의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만들어낸 가상화폐 위믹스의 가격이 올라가면 위메이드도 올라가고 그쵸. 그 가격이 떨어지면 위메이드도 급락하는 그런 뭐 비트코인 정말 직접적인 투자는 하지 않았지만은 네. 알트코인을 본인이 직접 만들어가면서의 뭔가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으로 부각이 되는 게임 관련주, P2E 관련주 뭐 이런 종목으로 부각이 됐었던 종목입니다. 자, 과거력의 차트를 보고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점검을 해보면 자, 회사가 갑자기 자, 2021년도에 자, 3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법니다. 근데 이 3천억 돈을 자, 매출액이 3천억인데 영업 단기 순이익이 3천억을 벌었는데요. 이때는 우리 위메이드가 만들었던 암호화폐 가격이 크게 올라서 고점에서 위메이드가 보유 중인 위믹스 코인을 차익 실현하면서 이제 수익을 챙겼는데 그 이후에는 우리 코인 가격이 떨어지면서 1,800억의 적자가 떴다가 2024년도에는 그렇게 게임 관련된 실적이 크게 이제 나타나진 않았고 뭐 실적이 뭐 이제 정말 이제 본 사업 영역인 게임 쪽에서 매출액이 확 늘어났다라기보다는 암호화폐 가격이 올라서 고점에 잘 매도를 하니까 24만 원까지 폭등했다가 결국에는 비트코인 가격 무너지면서 같이 2만 8천 원까지 8분의 1 토막 마이너스 85%가 무너졌다가 지금 박스권 기간 조정의 끝에 다시 과거의 매물대를 자, 돌파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위메이드가 만들었던 게임을 출시하고 호재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오늘 대표이사가 갑자기 돌연 사임한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장영국 대표가 이제 위메이드 상장사로부터 대표직이면은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쵸. 받는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다 이제 위믹스 코인에 매수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자, 그렇게 위믹스 코인에 뭐 이제 그런 플러스 요인을 강조했었던 대표가 네. 갑자기 사임하고 집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의 부분이 과연 이 위믹스 코인과 위메이드 관련해서 뭔가 이제 불법적인 그런 뭐 부분들이 없었는지 뭐 검찰 조사 중인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좀 힘이 들었는지 어쨌는지에 대한 정확한 디테일한 이제 사임 이유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대표가 사임했다라는 그런 이슈가 오늘 네, 이거래 일제 장대 은봉의 급락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다행히도 우리 신년 평단가 대비해서는 많이 손실 구간이 아닌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5만 1,500원짜리를 깨지 않고 반등한다면 조금 더 보유하셔도 되고 5만 1,500원짜리 과거에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매물대를 돌파한 자리를 이탈한다면 저는 매도 대응하셨다가 이 종목의 저점 부근인 자 저점에서 이제 저점 다지고 두 번 다지고 반등 나왔던 자 4만 5,500원 수준까지 빠지면 거기서 다시 재공략 기회를 노려보시거나 아니면은 아예
바닥이거나 바닥에서 거래량이 처음 터지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전략을 세워가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3월달 감사보고서 시즌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51,500원을 깨면 저는 매도 의견, 그리고 51,500원을 깨지 않고 반등한다면 1차 목표가는 우리 신원님 평단가 57,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자 장대양봉 기록한 캔들의 종가 라인인 59,500원 캔들을 저는 2차 매물대이자 저항대로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지지라인 51,500원 기준 잡고 여기를 깨도 비중 축소, 여기를 깨지 않고 반등하면 본전권에서 59,500원까지 일단은 기술적 반등 나올 때 좀 탈출하자. 그리고 나서 감사보고서 확인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부분들을 다시 점검한 다음에 다시 타이밍을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정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인해서 오늘 급격한 가격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위메이드에 대한 평가. 일단 51,500원의 지지 라인이 잘 나오고 반등이 나오는지 확인해보자 말씀해 주셨는데요. 만약에 반등 나오고 본전권에 들어가면은 조금 비중을 조절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고민은 레몽레인이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19,000원, 비중은 15%라고 하십니다. 자, 더 오를 줄 알고 샀는데 지금이라도 매도하는 게 좋을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최근에 사실 이 거래를 연속으로 상한가 안착을 해주고 오늘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두 자릿수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배우 이정재 씨가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이 하나만으로 상한가 두 번을 찍고 오늘 좀 조정이 나오는데 네. 이제 이슈빨이 다 끝난 걸까요? 일단 우리 정치 테마주로서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대상홀딩스나 뭐 최근에 우리 특정 주자의 네. 이제 정치 테마주로 이제 부각이 됐었던 뭐 종목들이 이제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를 좀 반복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4월달 총선 앞두고 레몽레인 종목의 유상증자 참여 주체들이 또 뭐 앵커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뭐 이정재 씨를 포함한 배우 이정재 씨를 포함한 그런 주체들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 공시가 나왔고 그 공시로 인해서 갑자기 정치 테마주로 또 분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에는 위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그 대량 거래가 음봉으로 떨어졌다라는 것은 저는 대폭락의 시작일 수 있다. 그래서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공시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3월 12일 기준. 자, 유상증자 결정 공시를 합니다.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회사가 특정한 주체가 290억 정도에 되는 자금을 회사로 납입할 수 있게 주식을 주당 9,930원에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공시를 통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쭉 내려가 보면은 자, 3자 배정 이제 유상증자 참여 주체가 와이더 플래닛 상장사 이정재 씨, 박인규 씨, 그리고 뭐 투자조합 이런 쪽에서 지금 290억의 자금을 레몽레인 쪽으로 이제 납입하겠다라는 그런 일정 공시를 냈습니다. 자, 회사의 재무제표가 좋느냐? 회사의 재무제표는 좋지 않다. 그러면 이슈만으로 거래량을 잠그면서 상한가, 그리고 점상한가,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자, 플러스 25%까지 단기간에 상한가 두 번에 25% 정도가 상승이 나왔으니까 3일 만에 100%의 폭등을 만들었는데요. 민경철 전문가님께서 이제 거래량이 터졌을 때 단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은 자, 거래량이 터졌는데 바닥이 아니라 폭등한 고점에서 음봉과 윗꼬리와 네, 우리 차익 실현의 캔들이 떨어진 지점은 대시세 초입이 아니라 대폭락의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점에서 이 대량 거래 터지면서 음봉이 나온 것이 누군가가 이 종목을 바닥에서부터 확보하고 있었던 물량을 고점에서 정리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는 오늘 분봉상 만들어낸 저점 가격 17,000원 가격을 깨지 않는 선에서만 저는 기술적 반등 노려보시는 걸 좀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17,000원 가격을 깬다면 개인적으로 15,000원에서 15,500원까지 자, 추가 낙폭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자, 15,000원 자리를 돌파 못 하다가 자, 이번에 거의 6개월 넘는 조정 구간에서 돌파하지 못했던 15,000원, 15,500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과거의 저항대를 돌파한 15,000원과 15,500원 자리가 2차 반등 예상 지점이 되니까요. 첫 번째, 17,000원 깨면 보유 비중의 절반 먼저 축소하겠다. 그리고 남은 비중은 15,000원과 15,500원 반등하는지 확인하고 이제 반등이 나온다면은 자, 밑꼬리 달고 주요 변곡에서 반등하는 타점을 다시 네, 눌림목 구간에서의 재공략 타점
추가 매수 타점으로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 대량 거래 터졌던 캔들의 저점 가격이, 그러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정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격이 약 2만 원 캔들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만약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평단가 19,000원에서 2만 원까지 저는 분할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레몬라인 같은 경우는 17,000원 아래로 내려가면 50% 정도 비중을 조절해보자 말씀해 주셨고요. 또 15,500원대 반등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저점 재공략 기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저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연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유료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고민되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을 담아서 저희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방송 외 시간에서도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QR코드 스캔하신 다음에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분간 온라인 강연은 없기 때문에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편하게 대시세 초입에 있는 관심주들 리스트로 먼저 받아보실 수 있겠는데요. 일단 저희가 방송을 안 하는 요일에도 이 리스트는 동일하게 나가는 거죠? 네, 일단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좀 이야기를 드렸고, 지난주에도 사실 뭐 이야기 드렸던 종목들이 15개 종목들의 100%가 넘는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었고, 우리 3월 1주차에도 시장 빠지는 것 대비해서 압도적인 상승률을 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확률상 15개 종목이라 하면 뭐 8개 종목 올라가고 7개 종목들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거의 13개, 14개 종목들이 다 올라가고 한두 종목만 빠지는, 근데 빠지더라도 우리 주요한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아직 안 갔다라고 표현하기 적절한 그런 케이스들을 지난주 3월 1주차, 2주차, 3주차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자, 오늘 마지막 이번 주에 대시세 초입 종목들 장 막판에 제가 또 안내를 드릴 거니까 전략 세우시고 어떤 종목들이 이 힘든 시장 상황 속에서도 이를 타개할 만한 종목인지에 대한 전략들을 함께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고민되시는 분들은 QR코드 스캔하고 노란톡방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종목은 어부부 반도체에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16,900원,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추가 매수는 괜찮을지 여쭤보셨는데, 최근에 AI 반도체 수요와 함께 또 가파른 가격 상승을 보였다가 그대로 가격이 다시 슬라이딩하면서 내려오는 그런 구간에 있는 것 같거든요. 네. 현재 구간에서의 추세 변환이 가능할까요? 아, 일단 방향성은 아직 하방이고요. 네. 이 하방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즉 저점이 확인되지 않았다. 더 빠질 수 있다. 그런데 먼저 결론을 드리면, 자, 이 종목의 핵심 변곡은 12,900원 자리로 확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12,900원을 깨지 않고 저점을 다지고 반등이 나온다면 그 타이밍을 저는 단타 그리고 추가 매수 타이밍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부부 반도체 종목의 실적을 보겠습니다. 최근 3분기 정도의 실적이 적자 전환되면서 회사의 실적은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좀 화면을 보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자, 2023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에 적자 전환이 됐고 회사가 흑자를 기록하다가 적자가 됐다라는 것은 부정적인가요,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이죠. 부정적이죠. 근데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인공지능 테마 반도체로 주가가 8,000원짜리가 실적은 적자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앞으로 AI 반도체 이쪽 광풍이 불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하면서 200%가 선제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폭등한 다음에 지금 거래량이 있나요 없나요? 거래량 부재하고 약세 구간, 조정 구간 계속되고 주요 지지 라인대를 순차적으로 이탈하면서 아직 저점이 확인되지 않고 대량의 매수세 또한 부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언제 다시 큰 손들이 가격을 끌어올리는 대량 거래와 장대 양봉을 기록한 상승 반전형의 캔들이 만들어지는지는 아직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자, 과거에 이제 큰 시세의 시작점이었던 캔들의 저점 라인, 장대 양봉을 기록하면서 12,900원 캔들 위로 누군가가 가격을 강하게 끌어올렸다라는 것은, 자, 누군가가 가격을 끌어올린 캔들의 저점 라인 19,500원 자리가 앞으로 어버부 반도체 종목의 강한 반등 예상 지점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자리는 아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단기 지지 라인들을 이탈했습니다. 자, 16,000원 자리를 이탈했어요. 뭐 지켜주고 반등을 예상하면서 시청자님께서 16,900원에 공략을 하셨겠습니다만은 내 예상과는 반대로 갔을 때 이 종목의 하방은
12,900원까지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바로 뭐 추가 매수하는 것보다는 자, 12,900원짜리 이탈하지 않고 우리 1월달 인공지능 반도체 테마주로 부각됐을 때 누군가가 가격을 끌어올렸던 지점이 스타팅 포인트가 시작점이 12,900원짜리이기 때문에 그 가격 부근에서 반등하는 타이밍 그리고 지금은 거래량이 부재하고 약세 구간이지만은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양봉 전환 그리고 이 양봉의 크기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상승 반전을 만들어낸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시점에 네. 평당가를 확 낮추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신하님 평당가 16,900원짜리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상승갭으로 만들었었던 17,800원까지 저는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전고가 라인 23,000원 수준까지 이제 시세를 노려보기에는 그동안 1월달, 2월달 고점에서 물려있는 매물대가 너무 두텁기 때문에 우리 신하님은 그래도 평당가가 2만원대는 아니지만은 이 종목에 2만원대 물려있는 주체들이 우리 주주분들이 2만 원 정도 만 원 수반대까지만 오더라도 본전권에 탈출하고자 하는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이 종목은 12,900원 이탈하지 않고 반등하면 16,000원에서 17,800원까지 내가 약수익권, 뭐 본전권, 뭐 비중을 줄여 나가겠다. 그리고 다시 12,900원까지 3중 바닥, 4중 바닥의 기회를 만들어 준다면은 그 기회를 또 활용해서 또 저점에서 기회를 노려보시거나 아니면 어떤 종목들 큰 시세가 나오고 꺾이는 종목들이 아닌 큰 시세가 나오기 시작하는 단계에서의 출발하는 종목들을 잘 선별해서 단타 수익을 노려보는 전략 취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하락 추세 아직 마무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가 바닥일지 확인을 먼저 해야 된다 설명해 주셨는데요. 12,900원에서 다시 한번 반등의 흐름이 나올지 일단은 매도의 관점으로 이 종목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종목은 ABL 바이오가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25,500원,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오늘 6%대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목표가가 얼마가 될지 궁금하다라고 여쭤봐 주셨거든요. 최근에 다중암체 항암제가 말 그대로 이 제약바이오 씬 안에서도 차세대 블록버스터로 주목을 받고 있고 또 그 가운데 바로 이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52주 신고가 얼마 전에 달성을 해줬었는데 일단은 뭐 차익 실현에 따른 조정일지 아니면 이렇게 추세가 꺾이는 걸지도 궁금한데 네. 목표가는 어디로 설정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이거를 이제 무조건 100% 올라간다라고 보기보다는 저거는 하락할 가능성이 6, 올라갈 가능성이 3 내지 4 정도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이 종목을 가지고 좀 매매를 하는 거는 권고드리지 않고 싶은데요. 일단은 우리 3월달 감사보고서 시즌을 앞두고 이 종목의 감사보고서 의견 적정이 나왔던 것으로는 확인이 됩니다. 자, 우리 좀 공시 내용들을 보면요. 자, 매출액과 손익구조에 대한 부분들, 매출액은 최근 655억 원 정도, 영업 손실은 26억 정도로 적자 전환이 됐고요. 당기 순손실은 27억 정도로 적자 전환이 됐고, 그리고 감사 보고서가 의견 적정이 떴기 때문에 뭐 우리 동 종목의 실적이 지난 이제 2018년도부터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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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되다가 2022년도에 한 번 딱 흑자 전환되고 2023년도에 다시 적자 전환되면서 실적이 좀 고평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약바이오 종목이고 앞으로 개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성과에 따라서 물론 더 추가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감사보고서도 제출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가시화된 특별한 악재가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은 가장 큰 악재는 무엇이냐면 주가가 15,000원짜리가 단기간에 3만 500원까지 큰 시세가 나왔고 그리고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졌는데 그 거래량이 양봉이 아닌 음봉으로 매도세가 매수세를 찍어 누르면서 지금 3거래일째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추세를 돌리지 않는다. 그냥 이대로 그냥 약세 전환되면서 힘없이 주가가 우하향 추세를 쭉 기록한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어디까지? 마이너스 30%, 40%, 더 최악의 경우에는 50%까지 큰 손실이 발생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주가는 이제 등산로로 저는 비유를 하고 싶은데요. 자, 많이 빠졌다가 이제 바닥에서 올라갑니다. 신호탄이 쏘아진다면 대시세 초입 자리에서 크게 100%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고점에서 잘못 물렸을 때 이 종목의 과거력을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자, 4만 원짜리가 18,000원까지 반토막이 폭락. 또 얼마까지? 34,000원까지 반등이 나왔었는데요. 34,000원까지 올라갔는데 고점에서 수익 실현 못하고 좀
떨어질 때쯤 전성기가 끝날 때쯤 내가 고점에 추격을 했다면 주가 3만 원 초반 대비해서 15,000 원까지 마이너스 30%, 40%, 50% 폭락을 겪을 수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나에게 수익이 주는 종목이 아니라 나에게 고문과 고통을 줄 수 있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자, 바닥권에서 우리 ABL바이오 종목을 공략을 하시거나 뭐 첫 번째 저점 이중바닥, 삼중바닥에서 공략을 하신다면 저는 뭐 중장기 관점에서 들고 가셔도 좋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자, 이미 이제 잔치 버리고 고점에서 차익 실현 물량도 떨어졌다면 이 종목은 더 올라갈 거다. 확신을 가지고 목표가만 체크하는 것보다는 밑으로 최악의 경우를 떠올려 봤을 때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느냐. 만원 중반대까지 실제로 과거에 12,000원, 15,000원대까지 빠졌던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과거에 돌파했었던 매물대 여기서 계속 저항받다가 그 저항대를 돌파했습니다. 근데 그 돌파한 자리를 이탈한다면 거기서부터는 하락 파동이 크게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의 목표가보다는 시청자님 평단가 부근 저는 매도 의견을 좀 강조해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종목의 단기 상승을 노려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개인적으로는 24,000원 캔들 이번에 24,000원의 저항대를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돌파했습니다. 그 자리를 깨지 않으면 반등 나올 때 여기서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이 24,000원 자리를 깬다면 밑으로 다시 저는 10,000원 초반 중반 가격에서 빠졌을 때 그때 좀 저점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평단가 매도 의견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종목 상담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요.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은 꼭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공략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주식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입니다. 오늘의 공략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종목 챙겨주셨나요? 일단 오늘 공략주를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네. 실시간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같이 공부했었던 종목이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해서요. 이 종목에 대한 차트 잠깐 보고 바로 다크호스 공략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오프닝 때도 LS 네트워크 종목을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오전에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차트 보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오늘 장중에 이제 상한가를 이제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우리 방송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상한가 축하드리고 제가 딱 5분 뒤에 방송 끝나고 어떻게 더 들고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안내해 드릴 거니까 이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다크호스 공략주는 한미 글로벌이라는 네, 종목이 되겠는데요. 자, 한미 글로벌 종목이 과거에 어떤 테마주로 부각이 됐었냐면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네옴시티 테마주로 부각이 된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중동 쪽에서 뭐 어쨌든 예산을 집행해야 그 사업이 실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뭐 언제 네옴시티 테마주가 정확하게 폭등한다라고 콕 찍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과거에 주가가 5배 정도가 폭등했고 그리고 48,000원짜리 주가가 엄청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바닥권에서 이제 막 꿈틀꿈틀거리는 그리고 강세 구간으로 접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주 이제 17,100원 자리를 저는 손절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매수가는 자, 우리 동 종목 같은 경우는 자, 매수가 18,350원. 그리고 뭐 제가 방송으로 준비할 때는 네, 오늘 조금 올라가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18,700원으로 제시해 드렸는데 자,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 자, 18,350원 가격으로 이제 이하 물량 확보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은 자, 이 종목은 2만 300원 캔들. 자, 2월 13일 2만 300원 구간까지 이제 단기 저항을 받고 차익 떨어진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요. 자, 2만 300원을 돌파하면 그 다음 저항은 22,500원까지 2차 목표가 대응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2,500원 캔들까지 이제 상방 크게 열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과거에 4만원 정도 그리고 48,000원 정도까지 큰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 지금은 고점 대비해서 60% 정도가 폭락하고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이제 수반되면서 양봉 상승 반전을 보이고 네,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고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의 추격보다는 이제 막
앞으로 네오미치트 관련주로서의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네, 대시세 초입일 수 있는 자리에서 미리미리 우리 다크호스 공략주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특징주로도 함께 확인해봤던 종목 마지막에 공략주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한 주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공략주와 전략들을 세워봤는데요. 오늘 전문가님과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전략 챙겨서 다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